예, 더블 커터웨이에 GVT까지 달렸고 이번엔 메이플 바디입니다. 네, 이 색깔만 보면 BMW의 미니 쿠퍼가 떠오릅니다. 네, 퍼지비TV의 고품격 아끼 버라이어티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다른데요? 같은 시리즈 안에서? 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뭐 스타파이어 1 안에서 굉장히 많이. 그 성화 원 시리즈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좀 정체성에 살짝 없다라는 느낌이 조금씩 성화 원, 네. 드네요. 아, 별불 네. 아니, 그렇습니다. 원으로 해놓지 말고 좀 원. 원, 투, 원, 다시 원, 원, 다시 투 이래도 될것 같은데 막 근데 또 1, 2, 3, 4, 5, 6까지 있다 보니까 네. 네. 아, 이게 또 다른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 이게 더블 커더웨이로 가면서 이제 마호가니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스타파이어 1 DC 모델에서 빈티지 월넛 에메랄드 그린 페렌 블루 이세 가지 색상은 그 싱글 커더웨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메이플 탑에 메이플 축구판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만 유일하게 그 체리 레드만 마호가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더블 커터웨이는 마호가니구나라고 생각했다가 또 이번 시간에 네, 또. 스펙이 변경된 걸 확인을 해 봤죠. 그래서 오늘 페렌 블루는 다시 싱글 커더웨이 모델과 마찬가지로 메이플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깎일까요? 아, 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진짜 그러면은 애매하네. 저 싱글 커더웨이에서 했던 모델, 그 GVT 달렸던 모델에서 실제로 이제 커더웨이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목재 구성은 이제 같은 게 그거 되는 근데 거죠. 두께랑 뭐 이런 건 약간 차이가 네, 나더라고요. 근데 또 두께랑 이런 것들은 네, 차이가 나고요. 예, 그 넥두께랑 다음에 뭐 이런 게. 넥이 메이플이거든요. 그 저기 GVT 싱글 커더웨이 같은 경우에는 메이플 탑의 축구판에 4가지 메이플인데 얘는 넥은 마호가니예요. 요 차이는 있습니다. 진짜 아주 디테일 누구냐 이렇게 복잡하게 아주 복잡스러워하고 뭘 외울 만들었네. 순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목재가 차이가 있다는 거 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가시죠.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61만 6천원이고요. Made in Indonesia. 전장은 106cm. 무게는 3.94kg로 상당히 무겁네요. 약 지난 시간에 비해서 500g 정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거 한 GVT 손가락으로 들고 무게죠? 있다가 두 손으로 잡아야 돼. 네. 두께는 옆면 닿는 부분이 42mm, 그리고 조감으로 그 아치 다 계산하면 57 나옵니다. 12프레트 뚤레는 80mm고요. 탑에는 아치드 메이플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디 메이플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그리고 넥은 메이플. 모던 씬 유쉐임 넥에 역시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전부 다 메이플이죠. 헤드머신은 길드의 빈티지 18대1 기업의 오픈 기어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너트는 합성 재질 컴포짓입니다. 너트 너비는 43mm, 지판은 인디안 로즈우드, 오. 지판공열 반지름은 320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네로우 톨프렛이고요. 길드의 HB2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넥 볼륨앤톤, 브릿지 볼륨앤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푸시풀 코일 스플릿이 적용이 된 모델이고요. 길드 튜너매틱 브릿지와 비브라토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네. 사운드 들어볼까요? 팬더 트위니벌브고요. 굉장히 얄쌍해지는데요. 네. 확 빠지네요. 확 빠지네요. 메이플에다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지금까지 가장 극단적인 걸 빠진 거 아니에요? 없어. 그다 어디 갔어? 심지가 없어졌네. 네. 어디 갔어? 애들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네. 아니 뭐 두들겨 맞았나? 왜 이렇게 다 없어졌어? 둘다 사라졌어. 그죠? 자, 앞에만 험버커고요. 자, 이제 뒤 험버커.
이게 좀 본능적으로 힘이 빠지니까 좀 살짝 세게 치려고 하게 되네요. 여기는 뭐 충분하지. 얘는 그나마 낫네요. 너무 없나? 너무 없나? 마샬로 네. 복습. 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마샬에서는 좀 더 잘 어울리긴 하네요. 아우가 아니라 아, 사운드 꽤 차이가 나네요. 좋다 이거. 이번 싱글 전화는 누군가 EQ를 굉장히 급격하게 극단적으로 네. 그래요?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오랜만에 날리시네요. 그래도 그 빠진 소리가 마샬에서는 좀 괜찮네요. 좀. 네. 역시 마샬하고는 조금 더 잘 어울린다. 네. 아주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역시 메이플 사운드, 마호가니 사운드가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치나봐요? 그러나봐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열심히 떨어주는. 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확실히 그 사운드가 약간 더 가볍고 밝은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조금 더 솔리드 쪽에 가까운 단단한 느낌이 나는 거는 그 싱글 쿼드에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런 성향은 여전히 비슷하기는 한데 마호가니와 메이플의 목재 차이에서는 그런 조금 약간의 어떤 뭐 하이데역이라든가 무게감의 차이가 조금 있네요. 네네네. 자, 요것도 은총씨의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다 모니터 해봤고요. 지난 시간에 이게 싱글 커더웨이와 더블 커더웨이의 확연히 달라진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좀 놀랐는데 이 메이플은 그래도 그거만큼 멀어진 느낌은 아니고 네, 조금은 더 싱글 커더웨이랑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더라. 이 정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아, 이게 펠햄블루죠 지금? 네. 이름. 자.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멋쟁이 블루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멋쟁이 블루. 자꾸 쿠퍼 생각도 나고 미니 쿠퍼 생각도. 네. 네. 네, 한 줄 평 드리겠어. 한 줄 평 드리겠어? 그거 반말 아닙니까? 한 줄 평 드리겠어.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색깔만큼 밝다.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단단한 마호가니, 화사한 메이플 이렇게 드릴게요.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메이플하고 네. 마호가니. 그렇네요. 네. 자, 몇 대 몇? 85.0, 85. 네, 이렇게 점수가 오히려 조금 내려갔네요. 네. 네, 확실히 우리가 기대한 게 좀 많았는지. 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DC GVT 모델 같이 오늘 리뷰를 해봤고요. 네, 점수는 사실 아이바네즈 70만 원대 기타들이 조금 더 높은 네, 점수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5-60만 원대에 이번에 또 뉴아크 ST 컬렉션 시리즈에서 길드의 세미알로바드 기타들이 꽤나 괜찮은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는 네,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안 하시나요? 뭐 네 개 다 해봤는데 넷 중에 하나? 아, 넷 중에 하나? 선생님 공짜로 준다면 뭘 가져가겠느냐? 요거! 아, 선생님 이거요? 네. 저는 저번 시간 거. 아, 그렇죠. 마호가니. 저는 생김새로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은총 씨는? 저는 저기 원 커데이? 싱글 커데이. 아, 싱글 원 싱글 커데이 화이트. 화이트. 아, 스노우 그렇죠. 화이트. 네, 스노우 네, 화이트 탈콘. 네, 네, 알겠습니다. 건우는? 전 마호가니. 마호가니. 네, 이렇게 또 각자의 선호가 다 다르네요. 네, 건우하고 저는 지금 맞았고요. 네. 자, 이렇게 오늘 길드 네 스타파이어 네 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은총 씨와 함께 재밌는 기타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길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